네, 저희 팀은 바이서클이라는 팀이고요. 정거장 없는 공유자전거 시스템이라는 아이템으로 종종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사업 실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이템을 잡았을 때 그 사업 실행하는 팀 안에서는 이 아이템이 정말 좋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주영 사업 실행 기간 동안 멘토님께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고 일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저희는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행해서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멘토분들, 그리고 좋은 투자자들 잘 만나가지고 좀 도움 많이 받으면서 실제 사업까지 잘 연결시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Our 서비스는 소품을 활용한 홈앤 리빙 스타일링 팁을 사진을 통해서 공유하고 그 사진 속에서 노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태그로 공유하는 관심사 기관의 SNS 서비스입니다. 이 대회 참가를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발전하고 싶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고 저희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들을 찾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걸 쓸지, 누구를 위해서 어떤 필요에서 이걸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네, 저희 팀 이름은 JE라는 팀이고요. 이제 JE라는 팀 이름의 뜻은 제라는 한자가 빛난다는 뜻과 이제 황제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황제가 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결정한 것은 이제 발 스트레칭기입니다. 스트레칭 전문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발을 타겟으로 발 스트레칭기를 먼저 개발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루 180에 입주해서 매일매일 팀원들 얼굴을 보고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가 깨지게 되면 결국에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드웨어는 굉장히 호흡이 길기 때문에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이상 동안에 팀워크가 깨지지 않고 같이 협력하고 에너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버드는 배설 활동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시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배설 활동을 감지하여서 간병인들에게 알림을 주는 성인형 기저귀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하드웨어 제조라는 타이틀로 저희는 기술력이 많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9주 동안의 사업 실행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고객을 먼저 만나서 그 피드백을 받고 그 니즈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8명의 다양한 멘토님들을 만나면서 저희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9주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네트워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대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인형 기저귀라는 시장이 국내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의 아이템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점들이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나하나 다 헤쳐나가는데 많은 끈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